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 하남시 등을 돌면서 수도권에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전략 경선을 통해 새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어제 울산과 부산을 방문한 다음 경기도 하남시로 북진한 이재명 대표. 지역화폐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이렇게 무능하고 국민의 삶에 무관심한 정권을 겪어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서 이렇게 하면 내쫓기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인으로 이동해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습니다. 그가 특정 언론에 대놓고 생선 회칼로 허벅지 두 번 찔린 거 알아? 잘 들어. 이게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실부터 이런 소리를 스스럼 없이 내뱉을 만큼 이 나라가 대결의 장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황 수석을 언론 협박 수석이라고 꼬집으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전략 경선을 치러 새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여러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점자의 공천 승계를 배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경선 때마다 승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박용진 의원의 강북을 후보직 승계는 불발됐습니다. 김부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며 사실상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